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뭘 좀 아는 어른들의 진지한 러브만 취급합니다. 29세 이상의 신장 팔팔 뛰는 사랑 이야기 1988. 경고, 이 코너는 만 29세 이하의 청취자가 공감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만 29세 이하 청취자들의 참여를 금합니다. 혀로 예술하는 여자 혀요. 혀고문 혀안나씨 혀요. 혀르르기 인사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혀안나요? 오늘은 혀에서 약간의 좀 그 덥고 습함이 느껴졌어요. 날씨 네. 탓인가요? 오늘이 가장 더운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항상 매일이 가장 더울까? 언제까지 더울까? 아우 정말 지겨워 진짜. 너무 더워. 근데 또 하늘을 보면 또 날씨가 또 좋아서 기분은 좋아지더라고요. 자 일단 아니 뭐 머리를 약간 뭐 잘랐다는 기사가 났는데 아, 안 자른 것 같은데? 머리를 잘랐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 이렇게 자랐네요. 아 여러분 머리 빨리 길고 싶은 분들은요. 예. 코 왜? 아 너무 저도 당황스러워요. 제가 분명히 숏컷으로 잘랐는데 이게 네. 갑자기 또 성룡 머리가 된 거예요. 성룡 씨 머리가. 여러분 머리 빨리 기르고 싶은 분들은요. 예. 샴푸 사서 쓸 필요 없어요. 그럼요. 2988 계속 돌려듣기 하세요. 어 반복 재생. 우리 안나 씨처럼요. 그러니까. 숏컷에서 단발되는 거 하루아침이에요. 어, 머리 앞머리 잘랐는데 망했다. 빨리 기르고 싶다. 이럴 네. 때 꼭 들어주세요. 안나 씨처럼 단발머리 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란 거지? 신기하네. 그게 제가 사진 진짜? 올린 게 일요일이거든요. 지난주 일요일이요? 지난주 일요일이에요. 4일 오늘... 지났어요. 아 말도 안 돼. 아 진짜로. 4일 지났어. 이거 다 1988 때문이야. 1988 때문에 이거. 아니 그럼 몇 번을 돌려 들은 거야? 아니 이거 때문에 커트비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자 함께해 주세요. 오늘 주제는요. 친구에서 연인으로 선을 넘게 된 순간. 남녀 사이에 친구 없다는 말을 증명한 우리 산 증인분들,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안고 지내는 사이가 된 분들 어서 어서 나오세요. 친구로 잘 지내다가 어쩌다가 연인으로 갈아타게 됐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제한 아니면 뭐 어떤 들이댐이 있었길래 선 넘게 만들었던 고백 멘트 스킨십 알려주시면 됩니다. 제이님, 남편이랑 교회 오빠 동생 사이였거든요. 하루는 둘이 커피 마시다가 어제 야근했더니 어깨 너무 아프다 했더니 교회 오빠가 내가 주물러줄까? 하길래 그냥 어깨를 맡겼는데 오빠의 큰 손에서 느껴지는 남자의 힘을 느끼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하면서 소리가 지금 나르샤 씨 너무 아니 전 여기 있는 대로 읽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신음 소리가 터져버렸어요. 아. 그 뒤로 오빠에게 제 어깨를 쭉 맡기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요. 이게 약간 좀 남자다움이 느껴졌을 때. 역시 그 마사지가 정답인가 봐.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 주는 거 아니야 선물로. 마사지 하면 마사지. 또 노곤노곤해지죠. 내가 봤을 때 이 오빠가 마사지 네. 스킬 쓴 거예요. 네. 마사지 스킬을 쓰신 그리고 거예요. 이제 본인의 어떤 큰 손에서 이 마사지를 했을 때 어떤 본인이 전달되는 또 그 어떤 텔레파시가 있었겠죠. 그렇죠. 분명히. 5459님께서는 10년 된 남사친이랑 저랑 둘 다 모쏠이어서요 스킨십을 한번 못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술 먹고 둘 다 취해서 막 신세한탄하다가 우리 키스 한번 해볼래? 그 말 때문에 키스하고 사귀었어요. 뭐라고? 설레인다. 별거 없어요. 아니 근데 둘 다 모쏠이니까 약간 그거 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왜 방향 오른쪽 왼쪽 약간 같이 움직이는 거 있죠?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포기해야 되지? 그러다가 사귀었네. 결국에는 꼴이 냈네. 박영민님, 친한 여사친이 있었는데요. 영화 티켓이 있다고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꽁쥐 영화 볼 생각에 행복하게 나갔죠. 그런데 팝콘을 먹는데 여사친이 팝콘은 안 집고 자꾸 팝콘 먹는 제 손을 주물럭거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물럭거려. 분위기에 취해 그날 손을 잡았고 연인이 되었죠. 아 이거는 애초에 팝콘이 목적이 아니었어. 그렇죠. 네. 네. 김신혜님, 10년 된 머스마가 놀이동산 가고 싶은데 한 번만 같이 가자고 해서 선심을 쓰듯 갔는데요. 바이킹 타다가 멀미가 나가지고요. 관람차로 변경을 했는데 다들 키스하길래 우리 또 해야 되나 하다가 했어요. 관람차에서 다들 키스를 했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관람차는 아, 관람차 키스하는데요? 그 장소가 주는 게 좀 있나 봐요. 왜냐면 일단은 이 경치가 다 보이고 뭔가 막 약간 로맨틱하잖아요. 관람차가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케이님, 동창이었던 미영이랑 바닷가 놀러 갔다가 옷이 다 젖었고요. 비상으로 들고 온 옷이 없었던 미영이가 제 트렁크 팬티를 입었다가 연인이 됐어요. 어쨌든 기분이 묘하더니 바로 연인됨. 팬티 커플. 야, 속옷을 입었다고요? 남자분 속옷을. 왜 그 남자친구의 하얀 셔츠 입는 것도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맞아. 아, 야, 재밌네요. 또 이런 에피소드도. 근데 이제 그 트렁크 팬티가 남자분들 거는 거의 단추로 돼 있어서 뚫려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 모양을 얘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 디자인이니까. 네. 네. 에러. 에러. 에러.